저 보살들은 자꾸 윤회하고 싶대. 윤회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현상계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현상계 안에서 끝없이 쓸 수 있는 육바라밀의 내공을 확충해 놓는 겁니다. 왜? 현상계에서 떠날 수가 없으니까 나는. 어떤 식으로건 현상계 안에 있을 테니까. 어떤 식으로건 여러분은 영원히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오감을 경험하게 돼 있고 죽으면 사후세계에서 오감을 경험하겠죠. 지옥 가면요. 지옥 가면 톱질당하는 오감을 체험하겠죠. 누가 썰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여러분 자꾸 절구로 찍고 썰고 끓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. 그럼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하면 또 다르겠죠. 좀 덜 아플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오감을 떠날 수 없다, 생각을 떠날 수 없다, 감정을 떠날 수 없다, 이게 철학적 식견으로 진리로 선포돼야 돼요. 막연한 게 아니에요. 저는 안 그래 그 소승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.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. 참나를 알고 현상계를 알고 나니 이 둘은 떠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. 이게 법공이에요. 참나가 현상계의 뿌리고 현상계는 참나의 나툼이고 절대계는 영원히 창조하게 돼 있다. 이거를 모든 철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. 불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. 불교만 알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. 그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.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낳고 또 낳는 거를 역이라고 합니다. 생생지위를 역이라고 부른다. 역은요, 이게 절대계입니다. 태양과 같은 절대계, 달처럼 변화하는 현상계. 절대계와 현상계가 하나로 굴러가는 게 우주 전체고 우주의 목적은 뭐라고요? 낳고 또 낳으려고. 우주는 끝없는 창조일 뿐이다. 절대계와 현상계의 만남이란 건 영원한 무한한 창조다라고 주역은 얘기하고 있어요. 모든 철학과 핵심, 이 종교의 핵심은요. 하나님은요. 우주를 끝없이 창조하신다.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소승식 해법은요. 인도가 주로 연구했던 해법이지 보편적 문화, 보편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내린 답은요. 우주는 이 절대계와 현상계의 조화고 균형이고 무한한 발전과 창조입니다.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. 그러니까 다들 윤회라고 딱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정도는 깔고 있어요. 칸트 철학만 가도 이걸 알아요. 칸트도 이걸 아니까. 윤회를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칸트는.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영원하다. 무한하게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 된다. 영원히. 근데 막 그럼 윤회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요. 재밌죠. 연구를 하다 보면. 어느 철학으로 연구해 가든지 그걸 인도 문화에서만 딱 사라지고 끝내자는